안녕하세요. 피터 일상의 피터입니다. 아, 지금은 출근길이에요. 출근길인데, 동국대역, 3호선 동국대역 6번 출구로 나오면 엠베서드 호텔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올라가다 좌측으로 꺾어지면 동국대가 나오네요. 근데 제가 이 6번 출구에서 고들빼기를 보고 한번 찍어봅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여기도 조그만 고들빼기, 여기도 고들빼기, 완전히 고들빼기 맞지만 잠깐 장미꽃 보고 가실게요. 로즈를 보고 가실게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뭐 다 이제 여기는 또 뭐야, 자, 얘 뭐야, 아 그렇죠,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여기도 그렇고 자마다 고들빼기에요. 고들빼기가 널렸어. 근데 또 저 옆에 가면 아주 쓴바기만 널렸어. 자, 여기도 뭐냐면 이게 이제 고들빼기야. 뭐 고들빼기 이렇게 보면은 뭐 잎이 이렇게 돌려놨어요. 줄기가 잎을 뚫고 나온 것처럼 보면 뿌리가 굵어. 그래서 김치용으로 담고, 그리고 여기 이제 꽃을 보면 여기 노란 꽃 있죠. 노란 꽃 가운데 수술이 쭉 있는데 수술도 노래. 그럼 이게 고들빼기예요. 수술이 약간 갈색이나 검은색이 있다. 그건 쓴박이야. 그리고 뿌리가 가늘어요. 그래서 뭐다? 나물로 해먹어. 자, 뭐 그렇게 꼭 구분한다기보다 제가 내일은 이제 쓴박이 찍어볼게요. 그것도 쓴박이만 있어. 봐봐. 이 입이 다 돌려놨어, 옆으로. 자, 돌려놨어? 돌려놨으니까 뭐다. 그리고 뭐 장미 뭐 보면서. 이거 완전 출근길에 소나무도 있고. 자. 자, 군락을 이루는 거 다 같이 있어, 여기. 여기는 전부 고들빼기야. 쓴바기가 별로 안 보여. 얘도 뭐 고들빼기고. 자, 지금 고들빼기 꽃이 한참이고, 이제 피는 애도 있고, 지는 애도 있고. 자, 오늘도 뭐, 계절을 봐야죠. 오늘은 뭐다? 5월 23일입니다. 자, 옆으로는 자 장미꽃이 이쁘네요. 아, 5월에 장미의 계절이구나. 계절의 왕이 5월이고, 야, 5월 좋죠. 여기도 뭐 그냥 얜 뭔 꽃이래? 아, 이쁜데 지금 꽃 이름 모르겠네요. 자, 뭐 자그마한 꽃들 보고 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옆으로 장미꽃을 잘 심어놔서 그냥 뭐 장미꽃 봐도 되고. 자, 여기 넘어가면 엠베서드로 갑니다. 엠베서드 호텔로. 자, 여기는 뭐다? 아이고, 드디어 개망초 꽃을 봅니다. 자, 예쁘죠, 얘도 개망초. 자, 엠베서드 호텔은 지금 불 나가지고 봄에 불 나서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어요. 문 닫고 있어. 자, 여기 자 이쪽으로 가면 동국대도 나오고. 근데 옆으로 화단을 만들어놨는데 여기 장미꽃이 많아. 아, 그래서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다 자, 여기 쓴바기 하나 보고 가죠. 쓴바기입니다. 쓴바기는 보세요. 돌려나는 잎이 없어. 돌려나지 않고 이렇게 뾰족뾰족 잎도 가늘어. 그리고 요 꽃도 보면 수술을 보시면 이제 여기 수술 보면 자, 수술도 약간 갈색이 있어. 가운데 있는 수술이 여기 이제 하는 거더라. 요거 이제 가운데 요거 수술 보면 약간 이제 검은색 갈색이야. 요거는 이제 쓴박이다. 여기 쓴박이 하나 왔네. 얘 외로운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건가? 다 고들빼기 있는 데서 혼자 쓴박이 있었어요. 쓴박이가 별로 없어. 자, 봐. 얘도 고들빼기고 이쪽이 원래 고들빼기거든. 근데 내일은 제가 시간 나면 장충당 공원에 가면은 완전히 거기 또 쓴박이만 있어. 희한해. 애들 자기들끼리 몰려있는 거지 뭐. 자, 또 장미를 계속 보고 갑니다. 장미 좋네 진짜. 아침에 맑은 날 보니까 이쁘네. 자, 여기도 뭐야, 아 여기도 또 얘도 뭐다, 어 얘도 그렇죠. 아, 얘도 뭐 고들빼기야. 다 고들빼기야. 자, 고들빼기도 돌려놨어. 조금 조금 해서 잘 안 보이죠. 고들빼기 이렇게 말없이 피어있어.
자, 근데 여러분 아시죠? 자, 장미 보고 고들빼기가 뭐 만병통치약이라는 거. 하여간 뭐 산에서 나는 거 다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 이 고들빼기도 보면 뭐 관절염에도 좋고 뭐 위염, 위방암, 뭐 자양강장 또 뭐 노화 방지, 뭐 뱀에 물린데 뭐 아니 뭐 안 좋은 데가 없어. 그래서 만병통치약이야. 그냥 사람들이 하는 건지 원래 옛날에 한 사람씩 다 시험해 봤겠지 뭐. 자, 얘도 또 고들빼기고 쟤도 고들빼기고 뭐 아주 작아요 고들빼기들은. 자, 숨어 있어. 그렇지만 또 이 계절 알리고 있어. 우리 지켜봐야죠 뭐. 자, 아 죄송합니다. 자, 여기는 뭐다 계속 장미꽃. 이게 뭐 동국대학에서 만들어놨을 것 같아요. 여기는 누가 짓밟아놨네. 자, 자 식물 잘 모르는 분이 또 화단 정리 이렇게 했나봐. 엉망으로 만들어놨네. 자, 여기 가면 또, 자, 여기 있어. 고들빼기 입이 돌려놨어 줄기로. 그리고 수술도 노래. 그러면 된 거죠 뭐.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고들빼기를 완전히 알았어. 이제 내년 봄에는 이제, 아 올해도 많이 캐먹었지. 근데 내년 봄에 이제 더 많이 캐야지 이제. 하여간 그러면 또 여기도 누가 짓밟아놨네. 근데 하여간 장미는 계속 이쁘다는 거. 아 제가 요즘 이쪽으로 출근해요. 엠베서더로 출근하는 거 아니고 제가 케어하는 어르신이 또 이쪽에 사시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아유 여기도 엉망 만들어놨어. 그렇지만 맑은 햇살에 뭐야 장미. 어우 여기 진짜 장미로만 찍어도 될 듯하네. 장미가 이렇게 아름다워. 오, 짜잔. 어우 그리고 뭐야 이거 봐요. 짜잔. 벌써 버찌가 이거 가고 있잖아. 아 5월 23일. 아 버찌가 이거 가는구나. 자, 버찌 빨갛잖아요. 자, 어떻게 찍어야 되나. 자, 버찌가 이거 가고 장미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여기 있잖아. 꼬들빼기가 피어오르는 날짜는 뭐다. 지금은 5월 23일. 우리 날짜별로 기억해보자 이거죠. 5월 23일 장미꽃. 야 이쁘네. 자, 장미꽃. 어제는 찔레꽃에 빠졌는데 오늘은 고들빼기 보다가 또 장미에 빠졌네요. 자, 공짜야 공짜. 모든 것이 지나감이 있어. 자, 여기 있습니다. 자, 고들빼기 입이 돌려놨어. 자, 캐보면 줄기 뿌리도 좋아. 내년 봄에는 이거 알고 캐면 되겠죠. 물론 이제 꽃안 폈을 때는 구분하기가 어려워. 찻소리도 많이 나는데. 자, 제가 뭐다, 아, 장미 시컷 보고 갑니다. 장미 보고. 얘 꼬들빼기 누가 패당머리 쳤네. 누가 밟아버렸어. 아, 얘 씨도 맺기 힘들겠네. 다리 아파서. 자, 여기 계속 갑니다. 장미꽃으로 갑니다. 얼마나 예쁜지. 정말 예쁘죠? 제가 하는 말이 예쁘다밖에 없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장미가 이렇게 그럼 이쁜데 이걸 어떻게 안 이쁘다고 하겠어. 어떻게 있어. 장미를 주인공으로 해야 되는데, 아, 오늘 제가 이 꼬들빼기를 주인공으로 했네. 여기 있잖아, 꼬들빼기. 근데 내일은 내가 막 진짜 쓴바귀를 주인공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얘는 완전히 장미고. 자, 장미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주변에 도시에서 자연을 느끼는 도시자연이랄까, 혼놀살이랄까, 피터의 일상의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